2011년에 생명보험사를 통해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 2대 질환 두 가지 보험만 따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또 사연자분은 이게 고민이신가 봐요. 종신보험에서 2대 질환 두 가지 보험만 좀 변경할 수 있느냐.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내가 원하는 특강만 변경하는 거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입할 당시의 건강 상태보다는 분명히 시간이 흘렀으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손해율을 감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특약에서 내가 원하는 담보로만 변경하시는 건 불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원하시는 담보만 추려가지고 따로 이 두 가지만 보장을 좀 넓게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게 늦는 게 나은지 빼는 게 나은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3천을 가입하는 게 나은지 4천을 가입하는 게 나은지 막 계속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시면은 4천을 가입하세요. 왜냐? 보험은 유지하시다가요, 줄이거나 빼는 거는 가능하세요. 그러니 처음에 4천만 원을 보험을 더 늘려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계속 부담되고 신경 쓰이다 하면은 부분으로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고민이 되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일단은 좀 더 늘려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줄이거나 빼실 수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님처럼 이 담보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2대 질환만 가입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께서는 보험을 선택하실 때 이걸 넣을까 뺄까 고민하실 때는 무조건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